네, 두 번째 이슈는 HLB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LB의 간암 관련 신약이 이제 미국의 처방 예상 목록에 올랐다고요. 그래서 뭐 주가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을 PBM이라고 합니다.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랑 약가 협상을 하고 처방약 목록을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 HLB의 이 간암 신약이 이 PBM에 등재됐다라는 이 내용은 이 PBM에서 리스트를 이제 뽑아서 이제 내고 있는데 여기에 시판될 것으로 현저히 예상되는 약물 리스트에 이 HLB의 간암 신약이 등재가 됐다. 현저히입니까? 네, 그런 말입니다. 현재 옵텀Rx, 서브유Rx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 PBM 시장에서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냈던 이 리스트들 안에 이 HLB 약물이 이제 등재가 됐다는 거고요. 이런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. 미국은 한국이랑 달리 민간 업체에서 그 약가를 결정을 하고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에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. 그래서 미국 의료 보험 시장에서 이 PBM 업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PBM을 통한 보험 등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거의 처방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보험 등재 여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PBM이 이제 시판될 것을 상당히 높은 가능성 있는 약물에 HLB를 이제 등재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닐까?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네. 근데 이건 시그널에 가까운 거죠.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PBM에 등재가 됐다는 게 승인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면서요. 네. 사실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일각에서는 시판 예상 목록 이번 등재 소식과 관련해서 FDA의 최종 결과를 솔직히 까봐야 안다. 이런 신중론이 좀 제기가 되는데요. 한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FDA 허가 전에 PBM 정식 목록에 등재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. PBM 정식 목록 등재가 제일 중요하다. 네. 그러니까 시판될 것으로 현저 예상되는 이 약물 등재는 별로 중요하지 정식 목록이 않다. 아니군요. 네네. 네. 네. 현저히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. 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HLB도 시판 예상 목록에 오르면 정식 목록으로 그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다. 이렇게 HLB는 답을 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현저히 예상되는 이 시판 약물에는 뭐 유한양행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유한양행의 그 폐암 치료제도 포함이 돼 있고요.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등재가 다 됐다고. 현저히 예상 부분에. 네. 다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자, 예, 이렇게 지금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다고 해서 FDA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.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, HLB의 간암 신약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